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11월 13일 오후 4시입니다. 미국의 국토안전부라고 있습니다. 이 부서가 전국적인 선거를 이렇게 지원하고 관리하는 부서입니다. 이 국토안전부가 성명서를 배포를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미국 역사상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투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증거는 하나도 없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트럼프는 트윗에서 나를 찍은 270만 표가 지워졌다 라고 거짓말을 했는데 정면으로 대통령 산하의 국토부가 반발을 한 셈입니다. 게임이 끝났다는 이야기죠. 이 성명서를 낸 부서는 어디냐면은 국토안전부 산하의 정부 선거 인프라 조정위원회입니다. 이 조정위원회는 연방 그리고 주 밑에 있는 여러 지역 단위 카운티라고 그러죠. 막 군쯤 되겠습니다. 를 포괄을 하는 선거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거 장비를 대고 있는 민간인 업자들이 총망라된 그런 조정위원회인데 여기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가장 공정한 선거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언론이 아무리 취재를 해도 선거 부정이 단 한 건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차원은 있습니다. 이쪽으로 집계됐던 것이 이쪽으로 나중에 수정된 그런 건 있어도 미국 선거가 어떤 선거입니까? 세계에서 선거를 가장 제대로 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그런데 트럼프가 수백만 표가 어디로 날라갔다고 이런 황당무계한 말을 하는데 이거는 주로 지금 트럼프 세력이 만든 페이크 뉴스, 인터넷상의 또는 유튜브상의 거짓말이 떠돌아다니는 걸 트럼프가 그냥 차용해가지고 이런 망발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다수의 트럼프 추종 세력도 미국의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와가지고 트럼프 편을 들고 있는데 트럼프 편을 든다는 것은 뭐냐? 거짓말 편을 든다는 것이고, 트럼프 편을 든다는 것은 문재인 세력 편을 들고, 김정은 세력 편을 든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제가 오늘 이 방송하면 또 험악한 댓글이 달릴 것이라고 하는데, 제발 이성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 뉴스만 나온 게 아닙니다. 이번에는 공화당의 전통적인 아성이 아리조나주입니다. 아리조나 하면은 그랜드 캐년이 있는 데입니다. 아주 경치가 좋은 데입니다. 모뉴먼트 밸리도 있고, 인디안 나바호의 이 자치구역도 있는 이 아리조나주는 역대 말이죠. 공화당 대통령 후보를 두 사람 배출했습니다. 최근 한 50년 사이에 누구를 배출했느냐? 바로 베리 골드워트 대통령, 공화당 대통령 후보, 존슨에게 졌습니다. 1964년 선거에서. 이분은 공화당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이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이 왜 유명해졌느냐? 바로 골드워트 후보 찬조 연설을 하면서 이분이 유명해졌습니다. 정신적 스승입니다. 또한 사람 있죠. 이분은 아주 익숙하죠. 2008년 오바마와 대결한 존 맥케인. 아리조나 주 상원의원 존 맥케인은 아주 전설적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해군 조종사를 했어요. 월남전 때. 그래하여 월맹을 폭격하다가 격투가 되어가지고 포로로 잡혔습니다. 포로로 한 5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이존 맥케인의 아버지가 누구냐 하면은 태평양 해군 태평양 사령관이었습니다. 사성장군이었죠. 그래서 월맹이 이 사과문만 쓰면은 석방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딱 거절을 했어요. 맥케인이. 그러면서 수많은 고문을 받고 한때 자살할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5년 동안 고생하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트럼프가 맥케인을 질투하는 거예요. 트럼프는 징집 연령에 해당되어 가지고 월남전에 가야 되는데 사실상 꾀병을 내 가지고 기피한자입니다. 그런데 이 맥케인을 막 모욕하고, 아니, 포로가 됐던 사람이 무슨 전쟁 영웅이냐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맥케인도 반격을 했죠. 자기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 초청할 명단에 현직 대통령 트럼프를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2년 전에 그 장례식이 아주 아주 참 장중하게 열렸는데, 거기에는 자기의 라이벌인 오바마 그리고 부시 두 전직 대통령은 나왔는데 트럼프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초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아리조나 주가 왜 이렇게 민주당 쪽으로 가버렸느냐 하면은 큰 이유 하나가 이 맥케인 상원 의원의 부인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리조나 주에서는 막판까지 아주 아슬아슬했습니다. 그런데 폭스 뉴스가 개표를 초장에 할 때는 이 바이든이 한 7%포인트 앞섰어요. 그때 서둘러서 아리조나 주는 바이든이 이겼다라고 미리 선언을 했습니다. 이걸 보고 있던 트럼프가 화를 내면서 이 폭스 뉴스의 사주인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막 항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조나주 11표가 다시 바이든 표에 합산이 됨으로써 바이든은 현재 290표를 갖게 되었습니다. 290표. 270표면 당선선인데 당선선의 벌써 20표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17표입니다. 지금 트럼프는 지금 재검표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조지아주. 이것도 이미 바이든이 이긴 걸로 나오는데 거기 공화당 지방정권이니까 손으로 재개표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달라질 가능성이 없습니다. 여기서 16표가 다시 바이든으로 넘어오면 바이든은 316표, 트럼프는 232표를 갖게 되니까 306대 232, 압승이죠. 그리고 요사이 전국 득표가 점점 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득표입니다. 거기서는 바이든이 현재 3.4%로 500만 표를 이기고 있습니다. 이거 더 커질 가능성이 600만 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에 요 부분은 사실은 이번 여론조사와 그렇게 틀리지 않습니다. 바이든의 압승입니다. 바이든의 압승. 이런 걸쭉 보면은 트럼프가 이제 서서히 고립되고 있습니다. 공화당 안에서도 빨리 트럼프는 패배를 인정하고 정권 교체에, 정권 인수인계에 협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강해지고, 측근 중에서도 딸과 사위는 적극적으로 이번에 깨끗하게 승복하고 후위를 기약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반면에 트럼프의 두 아들은 끝까지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끝까지 간들 이게 트럼프만 계속 망가지고 뭐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재검표를 한들 이게 바뀌어질 가능성은 없습니다. 한 500만 표 차이로 지금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90대 217입니다. 지금 선거인단 표에. 그런데도 한국의 트럼프 팬들이 트럼프 편을 들고 있으니까 세계의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데, 그 심리 구조를 한번 잘 분석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우파라고 분류하면 안 됩니다. 진실을 무시하는 사람은 우파가 아닙니다. 우파는 아무리 불리해도, 아무리 불리한 사실이라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 합니다. 좌파는 사실을 그냥 수단으로 삼습니다. 사실이 자기한테 유리하면 사실로 인정하고 불리하면 인정하지 않는 것. 요새 문재인 정권의 행태, 그리고 트럼프 행태가 똑같습니다. 지금 트럼프의 이런 행동이 어디에 영향을 주느냐, 이게 참 주목되는 게 있습니다. 지금 정말 중요한 선거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조지아주에서 두 사람의 상원 의원을 뽑습니다. 이번에 둘 다, 후보 둘다 과반수에 미달되어 가지고 결선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여기 두석을 민주당이 조지아주입니다. 민주당이 두석을 가져가면은 상원의 다수당은 민주당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상원 의장이 부통령이거든요.
그런데 공화당이 두석 중에 한 석만 가져가도 공화당이 다수당이 됩니다.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바이든이 일을 하기가 매우 갑갑해집니다. 특히 아무리 인사를 해도 인사청문회를 주도하는 공화당의 상원이 그걸 막을 수가 있습니다. 이 트럼프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조지아주 상원의원 선거에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것은 함부로 이렇게 점칠 수가 없는데, 트럼프 쪽에서는 이렇게 우리가 버텨주어야 우리 세력이 결속한다라고 생각할 것이고, 또 일부에서는 저렇게 트럼프가 무리를 하면은 조지아주 상원 두 개도 날라간다. 이렇게 하면 하원 상원 대통령까지 삭스리를 하는 셈이 된다. 이렇게 보게 될 것인데, 여론 추이는 앞으로 한달 반이 남았으니까 많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일단 트럼프는 끝났습니다. 아니, 뭐, 끝났다는 말이 좀 이상한데, 벌써 전에 끝났는데 본인이 끝나지 않았다고 했지만, 이번에 이걸로 아리조나주의 바이든 승리, 그리고 국토안전부의 반기, 이걸로 해가지고 게임 이즈 오버입니다. 감사합니다.